이현주 선생님의 아트 센터를 다녀오는데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밥 시간. 아 그것도 제일 좋아하는 닭. 여기 진짜 약간 맛있는 맛집이네요. 맛집인 것 같아요. 되게 닭 전문점이에요. 닭 전문점. 행복합니다 저는. 뭘 시킬까요? 왜 일단은 빨리 시켜야 돼요. 시켜야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. 순살로. 나 순살로. 아, 순살로. 네. 네. 찜닭과 닭볶음탕. 네네네. 여기 띵동. 혼자 한번 눌러. 띵동. 저 끝에 있어요. 아 진짜 오늘 용이 나와가지고 좋은 거 보고 네. 맛있는 거 먹고. 제대로 힐링하는 날이군. 네. 제대로 이러고 이제 사실 근데 이렇게 요리 음식을 먹으러 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많지 않지. 그 우영이는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해요? 이렇게 또. 저는 고기도 좋아하는데 닭고기도 좋아해요. 닭고기 진짜 좋아하는데 옛날부터 저희 할머니 만들어준 닭볶음탕이 맛있었거든요. 아, 닭볶음탕? 네. 그래서 제가 닭볶음탕도 좋아하는데 네. 근데 저 살아있는 닭은 무서워해요. 닭은 좋아하는데 살아있는 닭은? 네. 살아있는 닭은 저 진짜 무서워요. 저도 병아리는 좋아하는데 닭은 무서워해요. 아이고 네. 저도 그렇습니다. 성환은요? 네. 저는 닭고기도 좋지만 저는 소고기 특히 아. 스테이크를 엄청 좋아합니다. 그 핏기 있는 레어로다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아, 스테이크 그 먹기 근데 진짜 먹기 힘들어요. 진짜 먹기 힘들어요. 그쵸. 또 스테이크 먹으려면 또 하늘의 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치킨을 되게 좋아해요. 아 맞아. 치킨을 좋아하고 솔직히 저는 소고기보다 아직은 돼지고기가 더 좋아해요. 아,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어. 소고기보다 돼지고기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. 왜냐면 소고기는 느끼하다고 하시는 분들 네, 그렇죠. 맞아. 닭은 솔직히 전 안 가립니다. 저도 안 가려요. 뭐 똥집 그 그런 거 하나도 안 가려요. 가리면 안 돼요. 가리면 안 돼요. 그 닭발 이런 거. 제가 진짜 항상 세상에서 가장 감사해야 될 존재가 닭이에요. 닭이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? 못 먹을 게 없어. 닭똥집 먹죠. 네. 뭐 닭발, 닭 찜닭, 뭐 닭발 먹죠. 튀겨도 먹죠. 네. 자, 닭이 없었으면 치킨도 없어요. 그러니까 닭볶음탕 없어요. 찜닭 없어요. 찜닭 없어요. 백숙 없어요. 백숙 없어요. 치킨 없었으면 우리 멤버들 많이 싸웠을 것 같아요. 벌써 예민해서. 치킨 닭은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. 바바바바바. 와이 진짜죠? 와양 진짜 많다. 이거 강불로 틀면 되나요? 네 저희 다 익혀서 나온 거라. 아 진짜로? 아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 말도 안 돼. 감사합니다. 오늘 너무 행복한데. 감사합니다. 에이티즈 보고 있나? 에이티즈 보고 있나? 에이티즈 보고 있나? 에이티즈 보고 있나? 와 자 먹어볼까? 말도 안 돼. 형 네. 이게 시간대가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식사 장려 제가 먼저 찜닭 했었죠. 와 당면. 와. 야 우영아 신의 향수였다. 신의 향수였다 진짜. 와 대박. 먹겠습니다. 숙주. 와 닭볶음탕에 숙주가 들어가나 원래? 넣어주신 데도 있어요. 나 처음 봤어. 어떤가요? 와 먹어봐. 이제 할게요. 먹어봐요. 와 말이 필요 없어요. 와 형 찜닭이 약간 매워요. 이 약간 찜닭 매운맛도 약간 있어. 매콤한데. 네 매콤한데. 맛있게 매워서. 네 그러니까. 평소에 매운 못 먹잖아요. 괜찮죠? 못 먹는데 이건 맛있네요. 네. 식감이 푸석푸석할 수 있는데 여긴 진짜 쫄깃하네. 야 닭볶음탕도 한번 먹어볼게요. 숙주랑 같이 이렇게 먹어야. 오 숙주랑 같이 이렇게 먹으면 오히려 와. 매콤하니까 네. 더 나은데? 야 순살 시키기 잘했다. 이게 그 닭볶음탕도 저도 숙주 들어간 닭볶음탕 처음 먹어보거든요. 아, 예. 네. 어떤 맛? 근데 이 숙주 맛이 매운 맛이랑 진짜 잘 어울려. 매콤한 이 맛이랑. 근데 이게 숙주 향이 많이 나다가도 그 양념이랑 잘 배어 있으니까 원래 숙주 못 드시는 분들도 거리낌 없이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. 오 뭐야? 후식인가? 후식이요? 후식 치킨이요? 치킨. 와 치킨! 아... 잠깐만 저 이래도 돼요? 네 오늘 치킨집에서 네 내가 샀어.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회장님. 아 역시 회장님. 와 아 저 막내니까 형들 두 명 다리 드세요. 아 네 다리에 딱 그래, 거절하지 않을게요. 네. 아 이런 거 거절하지 않을게요. 이런 거 거절하는 거는 아마추어예요. 예의가 아니에요. 그죠? 자 이건 치킨은 다리는 손으로 뜯어야 돼요. 이거는 맞죠. 젓가락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.
와. 이게 그 어렸을 때 먹던 그 와 그거는 요즘 갈색 봉투에 그 프랜차이즈 그런 치킨 맛이 아니고 예 그 맞아요 그 갈색 봉투에 이제 막 집 앞에서 팔던 그 집 다 올 때쯤이면 네. 기름이 밑에 젖어가지고 아 그 맛이에요 와 대박이다 너 치킨 손이죠 아 역시 우리 형이 먹을 줄 안다니까 진짜 나 오늘부터 매니저님 말씀 잘 들을 거야 와 진짜 야 그럼 굉장히 뜨겁다 와 치킨을 전체적으로 다 좋아하잖아요 여덟 명이 그렇죠 엄청 자주 먹죠 꽤 자주 시켜 먹는단 말이야 치킨을 근데 이 치킨은 또 다른 그 약간 저희가 맨날 먹는 그 치킨하고 또 다른 맛이 나요 진짜 그리고 가게에서 먹는 거니까 진짜 바로 튀긴 거 갓 튀겼어 이거는 제 생각에는 다음번에 그 멤버들 여기 다 여덟 명 다 데리고 오면은 진짜 진짜 잘 먹었어요 진짜 네, 저희 오늘 또 이렇게 한창 활동하다가 촬영이 또 외부에서 있다 그래서 저희는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왔는데 아까 아트센터에 이어서 맛집까지 용인의 숨은 맛집까지 이렇게 또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저희 아까 사람들 저녁은 뭐 먹을까요? 저녁이요? 저녁? 네. 한번 놀까? 저녁 치킨 먹는 거 아니에요?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이제 마무리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에이티셨습니다 둘 셋 에이맥스 원팀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